다음 뉴스입니다.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서 오늘은 수사팀을 확대 재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서울 남부지검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다른 곳으로 발령냈습니다.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의 공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라임 수사팀 소속 A검사를 일반 형사부로 발령냈습니다. A검사는 라임 김봉현 대표의 강기정 전 정무수석 로비 의혹 수사 담당 검사입니다.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야권 인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공개 비판하자마자 인사 발령이 난 건데 남부지검은 결혼에 따른 이동일 뿐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. 추 장관은 이어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팀도 확대, 재편,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 법조계에서는 A검사를 시작으로 라임 사건이나 윤 총장 관련 사건 수사팀의 대대적인 교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검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. 한 부장급 검사는 법무부가 수사검사를 골라 쓰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검사는 정기 인사 시기도 아니고 비위가 적발된 것도 아닌데 검사를 바꾸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 추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도 침묵을 지켰습니다. 하지만 모레 열리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추 장관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